이제 1기, 2기 신도시 고시원들을 좋아하는데 또 그런 고시원에서 반값 60만 원 받습니다, 70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예비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은 놀라세요. 근데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 원장님은 트렌드에 뒤떨어진 원장입니다. 시끄럽고 유흥시설 많다는 거는 상권에 있어서 최고봉으로 올라간 거다. 돈이 돈다는 소리. 원장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강남역에서 하면은 삼성 본사 직원들이 들어오는 겁니까? 고시원, 걔네들 고시원 안 와요. 다른 데 가지. 그렇지만은 그 친구들이 돈을 씀으로써 술 먹고 먹고 마시고 이 돈을 씀으로써 파생되는 직업들이 많은 곳에서 고시원을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따라서 건물 안에 뭐 노래방이 있거나 마사지가 있거나 당구장이 있거나 오히려 좋은 겁니다. 그런 건물일수록 건물주가 타치 안 한다는 소리고 돈이 돈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예비 원장님들이 저랑 이제 고시원 이제 물건 봤을 때 거기서 이제 의문을 가지세요. 좀 시끄러운데 제가 고르면은. 근데 제 경험상 시장이 있거나 술을 잘 먹으면은 여기는 최고의 상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남의 건물에서 장사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고시원 팔 때 힘들었어요. 그 뭐 늘 그렇다는 소리가 아니라 남의 건물에서 장사한다는 것 자체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건물주를 보고 내가 얼마나 운영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 2, 3년 하고 새로운 고시원 가고 2, 3년 하고 새로운 고시원 가는 게 저는 리스크가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또 맞는 것 같고요. 예비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고시원을 인수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정을 주세요. 근데 저는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 만나는 여성입니다. 결혼할 대상이 아니고 연애하는 대상입니다.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과도한 정은 주지 마셔라. 왜? 남의 건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시원 엑시트는 제가 매물을 선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엑시트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내가 보증금 내지, 권리금 내지, 그 다음에 공사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금액에 인수를 했는데 나중에 빠질 때 얼마를 받느냐,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내가 고시원 해봤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 받는 게 어느 정도 이 정도 받겠다 생각을 해야지. 자, 뭐 수익률 40% 뭐 돈 많이 벌으면 뭐해? 나올 때 그 돈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엑시트를 염두에 두고 매물에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장님들이 건물주를 우습게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런 게 보장이 되고 이걸 쉽게 생각하시는데 건물주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건물에 대한 애정도. 건물주가 그 건물에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물 자체가 노래방 들어와 있고 마사지 들어와 있고 관리가 잘 돼 있으면은 그 건물주는 좋은 건물주입니다. 고쳐달라고 했을 때 바로바로 고쳐주는 사람이 좋은 건물주가 아니라 그 건물 자체에 무관심한 사람이 좋은 건물주더라. 노래방 마사지 들어와 있으면은 그 건물 자체를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월세만 내라. 그런데 반면에 이제 관리가 잘 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저런 참견도 많고 만약에 또 건물주가 돌아가시거나 집안 자체의 정치적인 싸움에 따라서 그 고시원 자체가 위태로워질 때도 있더라. 이건 제 생각입니다. 예. 주로 좋아하는 지역이 이제 외곽순환도로 따라서 이제 1기, 2기 신도시 고시원들을 좋아하는데 또 그런 고시원에서 반값 60만 원 받습니다. 70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예비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은 놀라세요. 근데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그 원장님은 트렌드에 뒤떨어진 원장님이다. 신축 같은 경우에는 뭐 60에서 90,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수요적인 요소를 봤을 때 제가 주로 좋아하는 대형 병원 앞이라든지 독점 상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놓으면은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위치는 저는 상권 자체를 굉장히 많이 나누거든요. 메가 상권, 동네 상권, 특수 상권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장단점이 있고 그거 설명드리면 한도 끝도 없고 그건 교육 시간에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핵심은 뭐냐? 내가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추구를 할 거냐? 경쟁이 빡신 데서 할 거냐? 아니면 좀 약간 어리숙한 데서 할 거냐? 그걸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고시원 자체는 독점 사업이다. 식당은 옆에 식당 생기면 식당 또 생길 수 있지만은 고시원 자체는 택시 면허기 때문에
신규 고시원이 생겨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상권은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 상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금방 돋보이는 상권. 제가 이제 몇 개 찝는 상권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수요는 있는데 고시원 숫자가 적다. 저는 그걸 농어촌 전형이라고 봅니다. 대학교 수시에 있어서 조금만 공부하면은 서울대 갈 수 있는 상권. 제가 느낌 오는 상권들은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고시원 대학 수업에 참여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